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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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밑에 제목 보세요. 어머 어머 허준 변호사님 어머 어머 세상에 그냥 이름만 불러도 그냥 가요계가 들썩들썩 할 것 같은 그분들입니다. 지금 시청자분들도 들썩들썩들썩 하실 것 같은데요. 임영웅 씨, 이효리 씨 참 이분들에게 180도 달라지는 일이 있었다니 그게 무슨 일일지 그러니까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먼저 임영웅 씨 얘기부터 해볼 텐데요. 네. 임영웅 씨 원래 인기도 많고 항상 관심의 이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네. 며칠 동안 정말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요. 네. 바로 신곡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하. 오는 9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한글날이죠. 네. 임영웅 씨의 신곡이 공개가 된다고 이야. 하는데요. 이에 앞서서 짧은 이 맛보기 영상을 먼저 살짝 공개를 했는데 이게 짧지만 굉장히 또 강렬하다고 하거든요. 놓치지 마시고 다 함께 보시고 오겠습니다. 뭐 뭘까요, 네? 에? 에? 이게 뭐야 이거 이게? 아니 안지중 기자님 이거 노래를 들려준 것도 아니고 안 들려준 것도 아니고 뭐이고 이게 이게? 저게 티저 영상이죠. 말 그대로 티저는 조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맛보기 영상을 보여주면서 계속 이제 관심을 끌어올리는 건데 첫 번째 영상은 공개한 지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66만에 이르고요. 대박. 바로 하루 전에 공개한 두 번째 티저 영상 역시 19만 회를 벌써 기록을 하고 대박, 있습니다. 사건입니다. 그만큼 임영웅 씨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는 뜻인데 네. 중요한 건 이번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또 한번 놀랐다는 거예요. 사실 임영웅 씨는 트로트로 시작을 해서 여러 장르를 섭렵하긴 했는데 이번에 보여준 티저 영상은 또 다른 장르라는 거죠. 굉장히 웅장한 사운드와 함께 파워풀한 퍼포먼스도 보여주거든요. 임영웅 씨가 사실 무대 위에서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주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는 어떤 노래를, 어떤 장르를 부르게 될지 관심도가 더욱더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티저 영상, 이 맛보기용 영상을 봐도 최재문 교수님, 네. 기존에 봐왔던 트로트, 발라드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떤 음악인가 진짜 궁금해져요. 궁금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상당히 강렬하죠. 뭔데요? Do or Die예요. 역시 미국파예요, 진짜. 네. 아하. 행동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이러잖아요. 네. 너무 강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옷도 우주복을 입고 나오잖아요, 어머. 지금. 우주복을 입고 나오는 것만 해도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거는 분명해 보여요. 네. 그리고 음악의 그 템포나 아니면 이 비트만 봐도 상당히 예전 음악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에도 강력한 퍼포먼스가 나올 것 같고 180도 달라진 그런 형태의 음악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어요. 임영웅 씨의 변신은 어디까지인가. 그러네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후배에 대해서 남진 이제 후배가 되잖아요. 남진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임영웅 씨처럼 후배들과의 경쟁에 자신 있냐? 왜냐면 이렇게 자꾸 변신을 하고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남진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네. 너무 잘하니까 조심스럽긴 한데 나는 무르익은 홍시나 묵은지 맛이다. 맛있겠다. 네, 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겠죠. 네. 차원이 다른 음악을 아마 선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앞서 최진봉 교수님 그 설명 표현 중에 진짜 다가오는 게 임영웅 씨는요. 한 장르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끝없는 변신, 자기 변신을 꾀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영상을 보니까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신을 꾀한다는 게 확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갑자기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최명균 양님, 임영웅 씨의 별명이 뭔지 혹시 뭔지 아세요?
압니다. 뭔데요? 어머니들의 대통령입니다. 오, 대박 사건. 모르는 게 없어요, 진짜. 최명기 원장님.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까지 되게 된 이제 이유를 분석할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통일성에서 나옵니다. 목소리, 외모, 평소의 태도, 네. 그런 다음에 노래 부르는 점, 모든 게 다 굉장히 일관되게 가요. 굉장히 진실된 면으로. 그런데 네. 두 번째 이제 거기에 더해진 게 확장성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일관되게 가면서 굉장히 나쁜 것들이 있으면 확장성을 가질 수 없는데 일관되게 가면서 좋기 때문에 특별히 비호감을 가질 만한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한테 이제 어머니한테 누구 좋아하세요? 그랬을 때 나는 임영웅 씨가 제일 좋아했을 때 딸이나 가족들 중에서도 아, 왜 그 사람을 좋아해요? 라고 하게 되는 반대가 있지 않은 거죠. 그러겠네요. 거의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어머니들의 대통령이라는 별명 굳이 제가 설명되지 않아도 아마 감 잡으실 거예요. 이수영 교수님, 임영웅 씨가 아 그거 하지 마세요. 또 뭐 하세요. 그럼 다 그냥 들으신대요, 진짜.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약간 이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서야. 그런데 이분이 워낙 기본적으로 가창력이 받쳐주잖아요. 아. 그러니까 무엇을 하셔도 이 변신이 성공을 할 거다. 이제는 아하. K한류다. 아 틀림없이 뭐 대단한 이제 뭐 국제적인 인기도를 누릴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그런데 이미 이제 해외에도 이분의 팬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수 테일러 여사라는 분이 네. 아주 미국에 이제 아마 한국 이민자 같은데 네. 할머니 팬이 있으시대요. 미국에 계신데요? 네, 미국에 오. 계시는데 그분이 79번째 생일 기념으로 네. 1만 달러를 기부를 하셨답니다. 어머나. 한국의 저소득 어린이들을 위해서. 세상에.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도 또 1,000달러를 기부를 하시고 네.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이제 기부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하게 된 계기는 지금 현재 루게릭병으로 앓고 계시대요. 네. 그런데 임영웅 씨의 노래로 그 고통을 잊고 있으니 내가 남은 재산을 이렇게 기부를 해서 고국에 있는 어린이들을 돕고 싶다 이런 취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노래 새로 취입을 하신 이 노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 아마 틀림없이 미국의 백인 할머니가 지금 이런 이제 기부도 한국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지 않으실까. 정말 전 세계의 팬이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영웅 씨의 장점은요. 글로벌 무대로 퍼져나갈 수 있어요. 이름을 외국에 소개할 때 임히로 영어 잘한대요. 역시 우리 최진봉 교수님 영어를 확실히 해야 될 거야. 한번 해주세요. 임히로 하면 임히로? 오마우 너무 알바는 확실한데요. 네, 어쨌든 정말 국제적으로 한번 커 나갈 수 있는 자질이 있어요. 이름 자체도.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